이곳에 선교센터를 지을 때 김정석 감독님이나 광림교회도 유익한 것을 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.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있습니다. 장기와 땅의 곳곳을 다니면서 에이지로 고생하는 장기의 사람들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. 저 아프리카 땅에 선교센터를 지었으면 참 좋겠다.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신 음성이 있었습니다. 너희가 좀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했는지. 하나님 나라의 중앙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데 허브의 좀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다.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사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교육의 기관, 그래서 함께 더불어 세계 선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선교센터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한국과 미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성령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. 주께서 광림을 통해서, 이 센터를 통해서, 주께서 헌신하는 우리들의 손을 통해 세계교회 안에 핵심이 되어져서 열방을 품는 그 꿈을 오늘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 축하합니다. We are God, we have Zambia, we have the future. We also pray. The Lord bless you and they keep you. The Lord make his face with Jesus' name. Amen.